16주년을 맞는 현충일입니다. 우리는 다 같이 태극기를 개양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먼저 가신 순구 선열님들에게 깊은 추모의 뜻을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그런 뜻에서 제가 이 하얀 장미꽃을 그분들에게 네, 이렇게 꽃모구리를 땄어. 네, 꽃가루로서 그분들의 을을 늑설 기릴까 합니다. 네, 제가 지금 방금 시작을 해야 할 일은 그 테디베어, 그저께 심은 테디베어에 그 벌레, 청벌레가 달라붙어 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갉아먹고 있네요. 이것을 그 특효약인 DDVP를 손분무기에 타서 박멸로 시킵니다. 지금 박멸하러 가겠습니다. 네, 이 DDVP를 희석해서 당장 테디베어 벌레를 잡아야겠습니다. 세상에 이렇게 빨리 속도전을 갉아먹을 줄 몰랐네요. 김인성의 천리마 운동보다 더 빨리 속도전으로 갉아먹네요. 이 테디베어 잎을 갉아먹는 이 벌레가 김일성의 천리마 운동처럼 그렇게 속도전으로 빨리 갉아먹을 줄 세상에 몰랐네요. 어이,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속도전에 완전히 다 뺏기고 말겠습니다. 얼른 네. 네, 이쪽에는 테디베어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채주고 네, 여기는 요 그러니까 우물가 이곳에 심어놓은 이 테디베어하고 네. 이 상부꽃 아래에 심어놓은 이 테디베어는 그저께 심은 것보다도 한 2주 먼저 심어놓았습니다. 이제 야들은 땅내를 다 맞고 아주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. 야들한테도 약을 야들은 어떻게 된 판인지 조금 덜하네요. 야들은 아직까지 크게 벌레 먹고 한 건 없는데 저쪽에서 벌레가 발생했기 때문에 얼른
예방을 해야 되겠지. 이 해바라기는 이렇게 키가 커네. 예, 미리 미리 이렇게 알고 예방을 하면은 괜찮을 건데, 참 모르는 게 이렇게 문제가 되어버렸네요. 야들 심을 때는 아마도 이 성분대에 알들이 깨어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야들 괜찮지요. 아니면은 저쪽 애들처럼 벌써 밥 먹고 계시던지. 네, 이것은 다행입니다. 잘 크고 있습니다. 여기 어떤 애들은 벌써 꼬모리가 노랗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. 한 열흘 정도 있으면 꽃이 필 듯 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다 쳤습니다.